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깜찍하게 굉장히 감각적인 의상들을 입고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명 단체 컷으로 함께 할게요. 자, 정말 오랜만에 프리스틴 유닛으로 왔습니다. 프리스틴 V.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멤버들의 개성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득 담은 단체 컷입니다. 네, 네, 왼쪽부터 보고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사진 찍을 때 V 많이 하는데요. 프리스틴 V의 포즈는 좀 다를까요? V를 한번 해볼까요? V.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할게요. 네, 각자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단체 컷 마무리를 하고요. 한 명 한 명 멤버들 개인 타입을 갖겠습니다. 나영 양만 남아주시고요. 나영 양 먼저 할게요. 다른 멤버들 잠시만 봐요. 저 오늘 블랙으로 아래위를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팬들상에 나롱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자,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얼마 전에 엄마와 쇼핑하는 모습을 팬들이 봤다고 참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흑발의 긴 머리와 오늘 의상 굉장히 잘 어울리죠? 팬들사에서 만능 나영으로 불리더라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영 양의 개인 포토타임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은우 양이 나오겠죠. 색깔을 맞추고 나온 것 같아요. 은우 양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빨간색 아래 위 하팬츠와 머리 색깔도 역시 빨간색으로 맞췄어요.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인 은우양인데요.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신인 같지 않은 신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굉장히 활발한 기대 같다고 팬들이 굉장히 귀여워하죠. 별명 중에는 귀여운 사막여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눈빛이 참 매력적입니다.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역시 포즈 역시 기근처럼 귀엽네요. 자, 이번에 은우양 마무리 하고요. 결경양을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몽이 같다고 결몽이라고 팬들이 많이 불러가지고요. 모든 게 레전드다. 정말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 얼마 전에 또 말이 없는 V앱을 통해서 팬들에게 인사했는데요. 반응이 좋았어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귀엽고 상큼한 모습으로 사진 함께하고 있고요. 결경양이에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망사를 입고 나왔는데 뭐 섹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참 매력적이죠. 자, 결경양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나 양의 포토타임 좀 잘 어울려요. 네, 지난번엔 단발이었는데 단발머리도 굉장히 마르기 좋았는데 역시 금발머리도 예쁘죠. 자, 왼쪽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볼게요. 네, 빨간색 미니스커트가 굉장히 상큼하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하트 뿅뿅도 한번 해주세요. 자, 프리스틴 V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로아 양을 모시겠습니다. 프리스틴 V에서 기억제를 담당하고 있죠. 굉장히 섹시한 느낌. 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로아 양은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색깔이 오묘하니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고요. 워낙 발병이어서 항상 기자 쇼케이스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뭐 팬들이 MC나 DJ를 꼭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하트 한번 할까요? 뿅뿅. 자, 이렇게 로아 양의 개인 포토타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 준비해주세요. 고맙습니다.